시작부터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요? 네. 바로.
Damn, what was I thinking? Thought there was no way.
와, 이것도 되게 멋지다, 뭔가. 크레딧처럼.
그때 하셨던 거는 바뀌는 기타였어요? 예, 그 팀에서는 보컬이었고요. 기타 들고 하는 보컬이었어요. 미쳤다. 그러면은 되게 잘 불러주시겠네요. 아, 이거, 바이브레이션도 막 넣고. 이걸 부르라고요? 이걸 부르라고요? 이걸 한번 틀어주시겠어요? 네. 기억이 안 나서. 너무 좋다. 아, 이게 방송이 될 때쯤에 제 딸 생일쯤이에요. 그래서 아빠의 막방 언젠가 딸이 볼지도 모르니까 보겠죠. 영원히 남는데 지금 아빠 너무 잘 나갈 때야. 그거 알아야 돼요. 네, 딸 생일에 맞춰서 한번 써보려고요. 따님은 이 방송을 할 때쯤 아버지는 대한민국 영화를 다 씹어 드시고 계실 때입니다. 그걸 나중에 꼭 알아주시게. 저는 아빠랑 동갑이고요. 작사를 해요. 어. 아, 역시 자수는 어떻게 기타를 드릴까요? 아, 근데 진짜로 제가 쳐요? 너무 민망한데? 어, 진짜요? 기타를 예. 다루는 분들은 좀 이렇게 쳐주셔서. 뭐요, 왜요? 누구? 이거 지금까지 누가 하셨어요? 이거요? 적재. 그쵸. 근데 적재님한테 맡기시고 저한테 주시는 건 너무 양심 없으신데. 얘기하면서도 누가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. 쳐볼게요. 네.
하나, 둘, 셋, 넷. 내가 태어난 날이 돼. 내가 태어난 날 같아. 천년의 너에게 그날 나도 다시 태어난 거야. 오늘은 너와 나의 생일. 오! 이런 것도 아. 하시고 그 노래 잘 하시겠네. 음성이 아. 일단 딱 아 너무 민망해서 음성이 약간 조정석 톤이 톤이시네요. 그죠? 비음만 있으시네요.